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드릴 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겉옷에 라운드목에다가 안쪽에다가 칼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그 아이템 있죠. 그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셔츠 칼라, 뾰족한 거, 그 다음에 동그란 거, 끝이, 그 다음에, 차이나 칼라에다가 만다린 칼라에다가 끝이 이렇게 프릴 들어간 거 이렇게 세 개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칼라가 또 있으면 또 찾아서 또더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뭐 타이 칼라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고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아이템을 위주로 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은 칼라 종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라 종류를 올려드릴 때에는 원형을 가지고 원형에다가 칼라를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안에다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원형에다 하느냐 그러면 안에다 입을 수 있는 안에다가 칼라를 겉으로 노출시키고 안에다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냐 이제 그거 네, 차이는, 별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칼라 만들기를 이렇게 응용을 해서 올려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수 없는 것들은, 원형에다가 그냥 칼라 만들기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 지금 올려드릴 거는 와이셔츠 칼라거든요. 이게 이제 칼라의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재킷의 기본은 테일러드 칼라, 그리고 블라우스, 뭐, 남방, 이런 거의 기본은 셔츠 칼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조금만 할 거라서, 제가 몸판을 다안할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쪽에다가 라운드, 안 그러면 여러분들 니트, 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쪽에다 입으셔도 되고, 겉옷이 라운드 목인데 좀 허전하다 그러면 이거를 안쪽에다 이렇게 입는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아이템이 좀 작아서 안쪽에다 하고 겉옷을 입으시면 되시고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아마 금방 아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원형 앞판이고요. 이렇게 다 필요 없어서 제가 여기만 지금 그려놨어요. 연필로 그린 거라서 사인펜으로 그린 것보단 조금 흐리긴 하는데 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원형을 가지고 이거 하시면 되시고요. 목이 많이 파고 덜 파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목이 긴가 짧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더 파도 되고 덜 파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으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연목은 그냥 원형 목이에요. 연목은 그냥 제가 내비두고 여기 밑에 목만 1cm를 제가 팔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심선이거든요. 앞중심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앞에 여미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여민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블라우스나 남방 여민분은 1.5cm를 줘요. 그래서 1.5cm 앞으로 내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를 제가 먼저 그리고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는 그냥 이 직선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거 가로선. 자, 이렇게 해서 앞목만 제가 1cm 판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조금 제가 자르고 모양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사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여기는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으세요. 자, 제가 8cm만 할게요. 여기에서 8cm 와서, 자, 요 선은 제가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실까 봐. 8cm 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짧게 하면
그 앞에 브이넥으로 파진 데에다는 못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냥 인터넷에 지금 판매하는 거 보면 그거 감안 안 하고 그냥 조금 짧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그 브이넥으로 파진 재킷, 특히 이제 이 비피선 있는 데까지 파진 재킷 같은 거인 경우에는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그것도 안에다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다 재킷, 조금 파진 재킷이나 안 그럼 가디건 같은 거 있잖아요. 장갑 있는 가디건. 이런데 조금 많이 파진 가디건, 그런 데다 입을 거면 좀 길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자, 제가 그냥 적당히 할게요. 제가 25cm. 자, 요렇게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BP가 지금 25가 여기거든요. BP가 여기고 얘가 한 8cm 정도 밑으로 더 내려갔어요. 8.5cm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BP 있는 데까지 파진 가디건이나 재킷인 경우에는 입으셔도 괜찮고, 조금 더 불안하면 조금 더한 3cm 정도 더 길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라운드로 파진 그 니트 티나 안 그러면 티 같은 거 속에다가 이렇게 그 입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중심선 이렇게 그 얘가 지금 옷은 아니라서 아니지만 그 칼라하고 여기 앞부분은 남방이나 티, 남방이나 그 블라우스에 들어가는 이 디테일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그려 주셔야 되세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여기 너무 너무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서 혹시 보일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조금 제가 이렇게 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길이가 그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길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요 정도면 그냥 앞에 그 빗빗점 조금 올라오는 정도의 길이까지는 입을 수 있어요. 그 정도 파진 정도의 길이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요게 이제 앞판. 그래서 앞판, 뒤판 원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판, 뒤판 원형 가지고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셔츠거든요. 자, 셔츠라서 여기 칼라 하시려면 얘를 재셔야 되세요. 자, 여기 제가 여기까지 1.5 나간 것까지 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놓으시면 되세요. 자, 13cm. 여기서부터 재서 셔츠 칼라 패턴 뜰때 얘를 더하셔도 괜찮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여기에서 7cm, 8cm 정도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8cm를 내려올게요. 자, 단추. 자, 여기 단추 하나. 자, 여기에서 단추 두 개. 여기 단추 이렇게 세 개. 안 그러면 한 7.5cm 정도 여기가 조금 어중뜨여서 7.5cm. 자, 제가 7.5cm로 할게요. 이렇게. 요 길이에 따라서 이제 좀 틀려질 수 있겠죠. 7.5. 자, 여기 7.5cm. 자, 여기.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앞판.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칼라가, 그 셔츠 칼라가 있는 거라서 그 셔츠 칼라 달고 단추구멍을 거기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뒷판은 조금 짧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뒤는 제가 여기는 그냥 할 거고요. 여기만 제가 만질게요. 자, 뒷판은 자,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13에서 15, 그 정도. 자, 제가 15를 할게요. 자, 이거 그리시고 여기 8cm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도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랑
앞판 어깨랑 맞아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요거 재고 나가시고요. 7.5cm. 자,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쓸게요. 처치 칼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부터 자, 직각으로 위로 올려셔서, 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가 칼라 넓이를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제가 하면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방법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이 좀 짧으시다 그러면은 조금 줄이셔도 되고, 밑에 칼라를 위 칼라도 나는 큰 거 싫다 그러면은 좀 작게 줄이셔도 되시고요. 자, 여기는 보통 3cm를 해요. 밑에 거, 밑에 칼라는 3cm, 그 다음에 뒷판 7.5cm. 자, 수직으로 위로 올리고, 자, 앞판 13cm, 여기서 13, 그래서 수직으로 위로 올리세요. 지금 이 뜨는 칼라가, 셔츠 칼라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1.5cm는 여기 여민분이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여민분 그려놓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밑에 셔츠 칼라는, 이 밑에 칼라는, 자, 1.5cm 위로 올리시고, 여기서 다시 3cm 그려보세요. 자, 여기 1cm 만나는 데를, 자, S모드도 괜찮고요. 곡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리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라인 똑같이 잡으셔서,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자, 여기 직각으로, 이 곡선에 직각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제가 위에까지 그려놓을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춤을 조금 더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1.5cm가 여기가 여민분이고,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거는 지금 그 만달린 칼라 있죠? 그거랑 같은 그 방법이에요. 그리는 거는. 자, 이렇게 곡을, 이렇게 자를 이렇게 두시고 곡을 그리시고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를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에 2등분을 위로 더 올려보세요. 자, 이거가 지금 1.4cm 거든요. 1.4를 여기서부터 요까지 재서 3등분. 이거는 국을 더 주셔도 괜찮은데,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주면 칼라의 끝이 우글우글 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자, 1.4cm, 1.3, 나누기 3, 그러면 0.4 곱하기 2 하면 이거의 2등분을 0.8cm를 위로 더 올릴게요. 자, 여기 0.8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자를 이렇게 쓰셔서 여기 1cm 만나는 데를 찾아서 여기 포인트하고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이 칼라는 줄이고 늘리는 거는 뒤 중심에서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뒤 중심에서 줄이고 늘리면 하시면 되시고, 여기는 골선, 여기는 백 네크, 여기는 프론트 네크, 이렇게 N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칼라 넓이는 보통 4cm, 5cm, 4에서 5cm 그 사이 하거든요. 자, 제가 4.5cm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뒷목은 4.5cm를 그냥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칼라 그 뾰족한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제가 2cm만 앞으로 갈게요. 자, 이 선에서 2cm예요. 그렇게 하고, 자, 여기는 6에서 7 정도. 6.5만 제가 할게요. 여기에서 6.5cm,
이렇게 해서 이 선에서 6.5cm를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6에서 7, 그 사이에 찾으시면 되시고, 자를 이렇게 놓고, 여기 1cm 만나는 데를 제가 찾을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이 선은 이거의 뾰족한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가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그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 0.5cm를 나는 덜 뾰족하게 할 거다. 0.5cm 줄이고 여기에서 다시 6.5cm를 찾아서. 뭐 별로 차이는 안 나네요. 6.5라서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그려야 되면 다시 그리시고요. 그냥 쓰셔도 되면 그냥 쓰시고. 그려놓고 나니까 얘가 더난것 같네요. 이거가 이게 조금 괜찮은데 이게 저는 더날것 같아요. 근데 제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셔츠 컬러거든요. 셔츠 컬러가 동그란 것도 있고, 그 뾰족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끝이 뾰족한 걸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동그란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란 정도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겠죠. 이렇게 많이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래서 셔츠 컬러가 기본이라서 제가 뾰족하게 일단 진행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하고 싶으시면 동그랗게 그거를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고요. 여기가 지금 골선이고 식사 방향은 칼라는 항상 이렇게 해요. 뒤 중심으로 해서 식사 방향.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패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자, 자르는 거는, 자, 저는 삐죽한 걸로 여기 이렇게 하시고, 동그랗게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얘는 원판은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판은 여기 뒤중심 위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단은 아판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뒷판은 없으셔도 되고, 근데 앞판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정리를 해야 돼서. 안 그러면 여기를 덧단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덧단하는 거 방법은 제가 앞전에 되게 오래 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앞자료에 보시면 덧단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거를 덧단을 지금 색깔을 이걸로 할 거거든요. 앞뒤가 색상이 같아서 덧단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잘라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재단하겠습니다. 자, 앞판부터요. 자, 여기 지저분 1cm요. 여기 1cm 남기시고. 이건 지금 면이거든요. 난방 만드는 얇은 면이에요. 이렇게 놓으시고. 잠시만요. 여기를 제가 덧단을 이 원단으로 그냥 바로 덧단을 할 거라서. 덧단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셔도 되고요. 그냥 안단으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선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가 지금 앞 중심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여민분이거든요. 자, 보통 이제 우리 이 덧단은 보통 3cm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그 3cm 덧단이 1.5cm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가 1.5cm거든요. 여기 나간 게. 그래서 여기 1.5cm 이렇게 하시고요. 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꺾일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3cm 그리시고, 3cm, 그 다음에 시접 1cm 다시 그리세요. 시접 1cm. 자, 여기 1cm. 여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 돌아가면서 1cm 시접. 그다음에 자, 여기 어깨 1cm. 자, 여기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지금 시접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제가 완성선으로 그린 거라서 1cm 시접을 여기 둘게요. 자, 여기는 제가 그냥 1cm 자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오버록 쳐서 이렇게 접어 박을 거라서 굳이 더 주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를 사실은 제가 박아서 뒤집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여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봉제 방법을 너무 어렵게 올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까 봐 그것도 조금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르실 때 어깨 먼저 잘라보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여기 1cm 시접, 이거 0.5만 있으셔도 되거든요. 나중에 박아서 0.5cm 박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모질라실까 봐.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가 얘를 자를 때, 자, 여기를 먼저 자를게요. 여기를 자르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자를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놓고 자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가 이쪽은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높낮이가 틀려서 그냥 뚝 자르시면 높낮이 틀려서 나중에 컬러 다르면 보기 싫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자르고 여기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자, 펴볼게요. 이렇게 되셨죠?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 나중에 여기가 완성도 면에서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뒷판. 자, 식서 방향 잘 맞추시고 뒷판도. 자, 여기 뒷판은 여기 골선. 여기 그냥 자를게요. 자, 1cm 뒤 중심 표시하시고요. 여기도 1cm. 이렇게. 자, 여기 어깨 1cm.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가위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 칼라는 아래 칼라 다두 개씩. 자, 이렇게 놓고. 자, 1.5cm 정도 크게. 지금은 딱 맞게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이거 하나 더 자르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잘라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얘도 두 개. 똑같이. 두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심지. 자, 심지는 칼라에다만 하시면 되세요.
하나만. 안것 구별하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기가 이제 안쪽이에요. 자, 여기 안에 얘도 같이 펴놓고 이렇게 원단이 구겨져 있으면 먼저 펴서 다리미를 핀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붙이세요. 안 그러면 얘가 구겨진 채로 붙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누르고 눌렀다 뗐다 밀지 마시고 다 붙을 때까지는 밀지 마세요. 이게 심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칼라를 그리세요. 자, 여기 반 접어서 중심 표시하시고 얘도 반 접어서 중심 표시하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제가 좀 띌게요. 띄고 자 이거 중심 표시 좀 하겠습니다.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자 여기에서 사실은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재요.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세워서 학교에서는 세워서 재거든요. 현장에서는 눕혀서 재요. 지금처럼 자 딱 맞고요. 여기는 0.3cm 정도 작게 하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자 두판도 여기서부터 0.3 표시한 데서부터 이렇게 재서 얘도 0.3cm 정도 짧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접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를 자를게요. 이렇게 그냥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릴 건데요. 얘를 지금 조금 잘랐기 때문에 얘가 조금 작아요. 0.3cm 정도. 근데 얘는 여기에서 이 끝에서 0.3cm 정도가 더 작아야 돼서 여기는 제가 0.6cm 정도로 접을게요. 그래서 여기 여민분이 있는 데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 조금 올라가도 괜찮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여민분이 있는 데서 0.3 정도 여기로 갈게요. 이쪽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1.5cm 곡선 그린 게 그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작아요. 그래서 다를 때는 여기에서 한 0.4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달기 시작하거든요. 이 위칼라를. 자 이렇게 대보고 얘가 0.3 정도 작으면 돼요. 그래서 다르시면 되고요. 지금 그냥 써도 되고 조금 0.1 정도 더 접어도 되는데 제가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얘 중심 그리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칼라를 그리세요. 자 제가 연필로 할게요. 이게 정확도가 없어서 커프는 아무래도 아무리 짧게 해도 정확도가 연필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자 아무리 잘해도 자 여기 중간 맞추셔서 핀 꼽으시고 얘를 똑같이 그리시고 자 여기 칼라 모양이라서 정확하게 잘 그리셔야 되세요. 그
빼고 여기 잘 넣으시고 여기는 뒷목은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위칼라는 자 이렇게 하고 자 뒤집어서 이쪽도 자 여기 정확하게 맞추시고 자, 시접은 0.5만 남겨놓고 제가 자를게요. 0.5, 5로 잘라야 돼서 근데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받기 좀 힘드시면 1cm 남겨놓고 나중에 박은 다음에 자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1cm 남겨놓으셔야 되고 자, 중심 표시 얘는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랑 이렇게 해서 핀꼬만 놓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 중심 표시 네. 자, 여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맞춤분 여기 동그랗게 예쁘게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는 뒤 어깨 표시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가 이제 몸판에 붙을 거라서 얘는 하셔야 돼요. 위쪽 칼라는 안 하셔도 괜찮은데. 얘도 자, 여기 표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여기 표시하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자 얘를 띄고 자 시접은 지금 얘가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자 여기 시접 다 1cm 자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시접 그래서 다 1cm 자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위밥 표시하시고 자 이거를 제가 얘를 풀 붙여서 꺾을 거거든요. 자 이게 불편하시면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표시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하지 마시고 이쪽만 표시하셔서 꺾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이게 자꾸 길이 들어져 있어서 근데 안쪽에 보고 꺾으실만 하면 하세요.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쭉 안치를 해도 되고 봉제할 때까지만 붙어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다리미로 누르시면 되는데 다리미로 안 누르면 얘가 그냥 꺾이지 않고 그냥 다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보고 이렇게 꺾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누르세요. 뭐 꺾으면서 누르기도 해요. 그게 훨씬 더 빠르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자, 겉하고 이렇게 놓으시고요. 얘를, 얘랑 똑같이 자르셔야 돼요. 얘는. 나중에 자르셔도 괜찮은데, 보통은 지금 이 작업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1cm 시점 내비둬야 되고, 꺾였으니까 1cm 시점 내비두시고, 여기는 똑같이. 없으시네요. 여기만 위 칼라 붙는 그 자리만 이렇게 해서 핀 꽂아서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몸판, 겉감 몸판을, 자, 이쪽이 안쪽이에요. 자, 겉으로 얘를 제가 꺾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 요 선을 겉으로 이렇게 꺾을게요. 여기 요선이에요. 앞중심선이 아니고 그 1.5cm 여민분 선을 꺾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꺾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3cm 한 거를 이렇게 꺾으시면 되세요. 여기가 이제 겉이에요. 자, 이거 넓이 딱 맞게. 이거 틀린 것 같으면 얘 꺾어놓고 여기서 3cm 다시 그리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거 남는 거는 잘라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얘도 여기에서 3cm. 3cm 꺾어서. 이렇게 덧단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여기 심지를 안 붙여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브룩을 지금 치셔도 되고요. 오브룩을 먼저 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가름소를 해도 되고, 뒤쪽으로 넘기셔도 되고요. 지금 오브룩 같이 치시면, 따로따로 다 쳐서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일하시는 데는 편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브룩 치고, 자, 미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봉지하겠습니다. 자, 위 칼라 먼저 박으셔야 되세요. 이 끝에까지 다 박으세요. 바늘땀 조금 촘촘히 넣으시고. 늘어나지 않게. 약간 그 비바이어스라서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 촉촉하게. 여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앞쪽은. 놓으시고 이거 시접 0.5 자르시고요. 자, 여기는 사선 보이시죠? 사선. 여기는 0.5만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도 자르세요. 자, 코너는 이렇게 코너는 삐죽한 코너는 무조건 사선.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저쪽 가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중요한 거라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오브록을 제가 다 쳐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를 스티치를 제가 0.1로 다 박을게요. 자, 여기 끝에. 자, 스티치는 조금 넉넉하게 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되돌아가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자,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 박을 때 이제 조심하세요. 0.1 자, 핀 필요하면 핀 꼽아 놓고 하세요. 이게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반대쪽도 이렇게 박으셔야 되세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뒷판하고 앞판하고 연결하세요. 자, 여기 겉하고 겉하고 이렇게 해서 1cm. 가지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동하겠습니다. 다림질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가름솔 뒷판으로 한꺼번에 넘기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가름솔 하셔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꺾어서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얘는 이것 좀, 요 박은 것 좀 먼저 다림질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가 거치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박아 놓으셔야지 이쪽에서 깔끔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는데.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왜 그러냐, 이쪽에 어차피 시접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갖고 가셔도 되고 박으면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요것만 보여드리고 저는 그냥 박을게요. 자, 이렇게 이거 박고 그다음에 자, 요거 칼라 요거 박은 거는 한번 이렇게 다림질해서 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 가름솔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름솔 하시고 이쪽 옆쪽은 가름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가름솔 그러면 하시기 조금 편하실 거거든요. 그 기성복 꾸미는 데에서는 이 작업은 안 해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죠 사실은. 네, 맞춤복 했을 때는 다 해요. 여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애들한테 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 끝에 각진대는 이렇게 기역자로 접어서 뒤집는 거. 저하고 하실 때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잡고 바로 그냥. 자, 이거 시침실 끼우셔서 콕 빼시고. 이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밉게 나와요. 이렇게 한 거랑 시침 한 거랑 안 한 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바늘로 코 빼서 뾰족하게 빼서 두 겹이에요. 실은 이렇게 자르시고 이쪽도 이게 한 30주 정도 면이거든요. 20수가 넘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운 편이라서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빼놓으시고 자, 실 한 겹 만들어서 이거는 저는 심지 붙인 쪽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 붙인 쪽에서 겉감이 조금 보이게 여러분들 바이어스 그 만들어 놓은 거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조금 보이게 해서 데스마 위에다 올려놓고 하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여기를 가름솔이 돼 있는 상태면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가 앉아요.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그래서 가름솔 하고 하시면 훨씬 더 이뻐요. 이게 특별하게 막 손으로 막 비비지 않아도. 자, 이렇게 해서 자, 다리미도 그대로 누르세요. 여기 이렇게 빼는 거 들 나왔으면 만지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양쪽이 똑같은지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안 똑같으면 잡아당기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꺾이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가 꺾이지를 않아서 이렇게 해서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빤판하게 놓고 자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중심 표시하시고 얘도 여기 풀로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갖고 가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스티치를 다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 거고요. 자, 이거를 여기에서 제가 펜을 뽑아볼게요. 자, 얘랑 박을 거거든요. 자, 얘가 심지 붙인 쪽 접은 거예요. 자, 뒤집어 놓고 얘 심지 붙인 거랑 얘랑 이렇게 여기랑 자, 이쪽 끝이랑 이렇게 박을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핀 꽂아서 이쪽에서 이렇게 박을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지금 왜 핀을 못 꽂냐면 얘를 스티치를 넣을 거라서 지금 스티치 넣고 제가 할게요. 근데 저쪽을 가면 짝 필 수가 없어서 설명을 여기에서 드리고 갈게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제가 접어서 박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이거는 우브룩 색깔이 혹시 있으면 우브룩 색깔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여기 곡이 있어서 넓게 받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0.5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0.5 접어서 그냥 끝을 박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되돌아받게 하시고 0.5를 접어서 끝을 박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0.5로 여기 늘어나는 거는 나중에 다리미로 그 다림질 하면 늘어난 거 복원될 거거든요. 그래서 잡아당겨서 박지만 않으시면 괜찮으세요. 그래서 끝을 돌려서 다 박으시고 이거를 뒤집어서 박을까 그랬는데 이 시접이 어차피 있어서 뭐 크게 필요는 없겠어요. 근데 이 시접도 바깥쪽으로 하면 근데 옷 안쪽에다가 입을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시접을 두 개 다 안쪽으로 들어가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옷 안에다가 하는 거라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되돌아박기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겉이에요. 자, 이렇게 겉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겉인데 안쪽에서는 여기가 겉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얘를 이 어깨를 뒤집으시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대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스티치를 제가 얘를 이거는 조금 0.5로 제가 넣을게요. 자, 겉에서 여기는 늘어날까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되돌아받게 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세요. 자, 이거 시침한 거는 지금 뜯으셔야지 좋으시고요. 근데 보통 한복 꾸미시던 분들이 시침하고 이러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한복에선 시침을 안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림질 한번 하시면 좋고 근데 양장에서 맞춤봉은 시침해요. 그래서 시침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옷이 이뻐요. 자, 여기 끝에 이쪽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심지 붙인 거랑 얘 심지 붙인 거랑 얘 심지 붙인 거랑 마주놓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제가 할게요. 자, 겉하고 가장자리를 맞추세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자르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 얘 중심 여기
여기. 잠시만요. 여기가 제가 이걸 조금 작게 해서 잡아당겨서 박으려고 조금 작게 해서 이게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중심을 이렇게 맞추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랑 얘랑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포인트 맞추세요. 칼라 달리는 끝.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자, 여기서부터 박을게요. 선 있는 쪽에서 박으시면 좋으시죠? 자, 여기서부터 자, 되돌아박기 하시고 자, 여기 곡 이쁘게 빼세요. 제가 좀 여기 곡을 조금만 꺼낼게요. 저는 여기 곡이 밋밋한 게 별로 저는 안 좋아가지고 항상 조금 도톰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개 맞춰서 가장자리 잘 맞추시고 세 개를 똑같이 안 맞추면 컬러가 작아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추시고 자, 살짝 잡아당기셔야지 위 컬러랑 밑에 컬러랑 맞아요. 지금 위 컬러가 약간 작아서 살짝 잡아당기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칼라는 다 이렇게 했거든요. 맞춤복에서는. 네. 그래야지 이뻐요. 이 칼라가. 살짝 잡아당겨서 해야지 몸에 딱 달라붙고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시접을 이제 0.5cm 남겨놓고 이제 자르세요, 지금. 그리고 이 시침 이거 한 거는 이거 옷을 다 할 때까지는 뽑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맨 나중에 다림질, 마무리한 다림질 할 때 자, 0.5cm 남겨놓고 자르시고 이렇게 0.5cm 남겨놓고 자르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제가 다림질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거 겹치지 않게 여기는 안 것 표시 없이 이렇게 해서 눌러 갖고 오셔야 되시고 여기 겹치지 않게 이쪽 양쪽 다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다려서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를 사실은 맞춤복에서는 시침을 했어요. 그래서 시침 하기도 했다는 거. 저는 이제 혼자 일을 해버릇 해가지고 시침하기 귀찮아져가지고 여기가. 근데 옷은 대충 하면 진짜 대충 나와요. 자, 이거 제가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 이렇게 접어서 중심 표시 제가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요 표시 요 라인 표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박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다 달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안쪽에서 여기에서 자, 여기 이 끝 자, 이거 남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남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차라리 0.2 정도 여기 박을 때에서 0.2 정도 모질라게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칼라가 이렇게 놓고 박으시면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자, 뒤 중심 맞추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한 0.2 정도 모질라게 이렇게 해서 핀 꽂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받겠습니다. 자, 핀 다 꼽아서 박으시면 조금 쉬우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0.2 정도 모질라게 이렇게 하시고 자, 뒤집어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끝에 이렇게 해서 여기 박을 건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안 박고 여기서부터 박으면 여기 지금 마무리가 별로 이쁘지 않거든요. 자, 주로 제가 했을 때는 여기부터 어깨 라인부터 했어요. 자, 먼저 박았던 라인이 보이지 않게 핀을 이렇게 꼽으시고 여기는 시접을 0.5cm를 자르거나 가위밥 주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와이셔츠 컬러 하는 거는 원단이 좀 얇은 편이라서 이렇게 당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겉에서. 자, 여기 반대쪽도 안으로 쏙 넣어서 여기 양쪽 끝을 이쁘게 하셔야 되세요. 얘는 겉으로 이렇게 잠가서 여며서 입을 때는 여기가 거치지만 얘가 이렇게 오픈될 때는 여기를 단추를 안 잠글 때는 이쪽이 거치에요. 그래서 안 것 없이 뒤집으라는 소리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어깨서부터 제가 박겠습니다. 자, 0.1.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하시고요. 나오지 않게. 자, 여기에서 자, 뒤로 이렇게 가서 자, 여기는 끝 스티치가 아니고 0.5로 제가 할게요. 여기서 이어서 바로 해야지 여기 매듭 안 생기고 좋거든요. 자, 여기 필요하면 손으로 돌리세요. 중요한 데라서 그냥 막 하시면 안 되세요. 그대로 이렇게 쭉 박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꺾어서 끝에 박으셔도 괜찮으세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거는 디자인이나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거니까 그때그때 이제 선택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여기 고기 있는 데만 조금 신경 쓰셔서 필요하면 손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고기 있는 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다른 데는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 뒤로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앞에서 되돌아받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옷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봉제는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요. 여기에다 이제 그 패턴 그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추구멍 하시고 단추 달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단추구멍을 못해서 그냥 단추만 여기에다 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컬러가 되게 이쁘네요. 생각보다 조금 삐쭉하네요. 뭐, 네,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